어떻게 이렇게 근데 길이가 딱딱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손 감각으로 되는 거죠. 손 감각?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동안 상자를 만들어 온 달인. 덕분에 자로 잰 듯 딱 떨어지는 손 감각을 얻게 됐다고. 여기에 민첩하고 빠른 손놀림까지 더하니 2, 3초면 한 줄 뚝딱! 상자 하나가 금세 완성됩니다. 이야, 주름도 일정하고 예쁘게 잡혔네요. 사장이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또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저 하나 할 때 한 두세 개씩 해버리니까.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큰 사이즈인데 이건 한 1500개 정도. 이보다 더 적은 사이즈는 한 2000개 정도예요. 그런 다리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이 있었으니. 네. 받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화장지. 화장지? 네. 이걸로 붙여주세요, 휴지로. 휴지로? 길이를 정하셔야 돼요. 휴지가 남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해온 자신만의 감각만으로 휴지의 길이를 정하는 달인. 손 감각으로 지금 자르신 거예요? 네. 달인, 정말 이 길이면 되는 건가요? 하세요. 이제 준비된 휴지로 주름을 붙이는데요. 엄지 손가락으로 밀고 당기고 천과 다르게 쉽게 찢어지는 휴지로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한 주름을 만들어내는 달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이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흔하디흔한 두루마리 휴지의 럭셔리한 변신. 예뻐요 달인. 10년 이상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틈이라도 나면 바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정문숙 달인. 섬세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주름 잡는 모습은 천상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 산의 대장부처럼 힘쓰는 일도 척척 해내십니다. 안 힘드세요? 아, 힘들죠.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이것 봐요. 그새 또 땀방울이 맺히셨네. 이렇게 오면 한 2, 3일 물량이니까는. 네. 등으로 그냥 아부부 해가지고 허리 때문에 앞으로 못 들어. 조용히 앉아서 하니까. 지금은 빠르게 접어내려갔지만 이런 달인에게도 거북이 속도의 초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려면 50개도 안 되죠, 맨 처음에 배울 때는. 50개 붙여서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는 뭐 한 12만 원, 13만 원. 한 달 내 해봐야. 지금은 얼마 보세요? 지금은 추석 밑에 두 달, 구정 밑에 두 달, 감사의 달 두 달 해가지고 두 달 하면 한 달에 한 500개 정도? 아, 뭘 설명을 하니까는. 몸이 아프든 일할 사람이 있든 없든 악착같이 납길에 맞춰 일을 해내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 11월 25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알죠. 들어오는 날짜는 알죠. 일로 들어올 때 어떠셨어요? 아우, 가슴 벅찼죠. 팔짝팔짝 뛸 정도. 내가 이제부터는 돈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작업적인 모습을 드러낸 훈칠한 학생. 바로 달인의 큰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쁠 때는 쉬지 않고 일하는 엄마 성격을 잘 알기에 틈틈이 작업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옮기는 것부터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까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사실. 자, 엄마 닮아서 그런지 손이 참 빠르네요. 잘하시는데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꽤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 그땐 왜 하는지 몰랐죠. 어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는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전 되게 엄마한테 항상 고맙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전 되게 엄마 잘 만났어요. 진심을 담은 아들의 이야기에 주변 아주머니들까지 짠해지는데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엄마들. 큰아들의 한마디에 그간의 피로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어머니 왜 우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가 힘든 걸 알아주니까.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좋죠. 아주 녹아 내리죠. 힘든 게 다. 두 꼬마 녀석들이 이렇게 대견하게 자랐습니다. 이게 바로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엄마의 인생인 거죠. 한참을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6시. 일하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향하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녁 해서 가족들 밥 주고 8시에 다시 와요.
8시에? 예. 그럼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12시. 12시? 예.